이 마음을 다시 한번 알냐? 오. 아주 우연히 만나 슬픔만 안겨준 사람 내 맘속에 작은 촛불이 되어 보고 싶어질 때면 두 눈을 감아 보아요 소리 질러 불러보고 싶지만 어디에선가 당신 모습이 다가오는 것 같아 이제 어디에선가 당신 모습이 다가오는 것 같아 이젠 견딜 수 없어요 여전히 고운데 지금까지 널 사랑하며 흘린 내 눈물만큼 너와의 거리를 느끼고 너의 그 모든 마음을 갖기에 아직도 사랑에 버려진 세월의 슬픔을 아는지 우. 아 터프하다 아 터프해 이거 잘한다 지금까지 널 사랑하며 마음을 갖기에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되는 건 없는지 사랑에 버려진 세월의 슬픔을 아는지 알 수 없는 너를 하룻밤 꿈같은 너를 언제고 다시는 찾지 않으리 나만의 기대도 한겨울 바람 같은 나만도 모두 다 하룻밤의 꿈 밤보다 짧은 꿈 아 이제 근손 씨는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이분은 바로 영화 말죽거리 산업사의 씬스틸러 허거형 배우 박효준 씨입니다. 허거형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배우는 박효준이고요. 버거형입니다, 버거형. 반갑습니다. 네. 아, 1라운드 때 정말 대단한 분을 꺾고. 어, 생각지도 못했고요, 사실. 네? 예, 예. 박효준 씨가 노래는 진심이신 분입니다. 네. 음원도 냈었어요. 음원도 사실 주변 이제 가수나 작곡가 분들이랑 한번 해봤는데요. 음악 작곡이 재밌어서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여서. 네. 네.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권상호 씨하고 같이. 아, 맞아. 많이 맞았죠, 어디서. 그때 영화에서 이제 캐릭터 이름이 햄버거였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 예. 네. 사람 이름으로 사실 연기해 본 적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망치, 햄버거, 뭐 타이거 이런 류의 이름만 있고요. 이런 캐릭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본인만의 또 특별한 관리법이 있답니다. 제가 머리를 이게 원래 작품 때문에 이렇게 밀었는데 네. 아유 그냥 이 이미지로 그냥 한번 쭉 밀고 나가자. 잘 어울려. 매일마다 아침에 머리 밀면서 한 40분 정도 걸려요, 머리 미는데. 근데 오늘 하루 이제 어떻게 잘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성찰을 좀 하면서 좀 명상하면서 시작, 네, 명상하면서 시작합니다. 아 근데 어렸을 때부터 키가 크셨다면서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가 한 172 정도 됐고 소풍 사진 보면 담임 선생님이랑 저랑 똑같아요, 키가. 편안하게 학교 다녔습니다. 네, 그런데 야, 완전 손 안 대고 코 풀었네. 네, 진짜. 네. 근데 3년 내내 거의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왜냐면 걸리면 안 돼서요. 아무 얘기 안 해도. 예, 누가 봐도 짱입니다. 네, 그냥 가만히 네. 있었습니다. 네. 버거형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은 거죠? 너튜브 하면서 햄버거라고 그냥 네임을 좀 짓게 그래서 그냥 형이라는 그게 들어가면 조금 더 친숙한 이미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버거형이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네, 이 별명답게 압도적으로 남성 팬이 많으시다고요? 저는 거의 남자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너튜브 하면서 시청자층이 이렇게 있는데 남자 팬들이 한 93%? 여자 팬들이 한 7% 정도 돼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뒤에서 누가 툭툭 쳐요. 이러고 아, 승무원, 여자 승무원이 저한테 이제 그렇구나 하고 딱 뒤돌았는데 남자 스튜디오였어요. 또 저한테 그냥 팬이라고 또 이렇게 인사하고 막 그랬던 적 많았습니다. 예, 예. 네. 근데 너튜브 콘텐츠 중에 네. 여성 팬들의 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콘텐츠도 있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콘텐츠에 이제 조인성 군이 나와서 그래서 그냥 여성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 뭐 특별한 콘텐츠 없습니다. 그냥 조인성 배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예. 조인성 씨에게 한마디 하세요. 예. 인성아 좀 자주 좀 나와라. 예. 부탁 좀 하자. 형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배우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네. 또 음악도 사랑하시고 네.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냥 저 보면은 항상 재밌고 웃기고 그냥 편안한 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많은 재미난 콘텐츠와 즐거운 일들, 행복한 일들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존재감 있는 목소리로 무대를 가득 채워준 배우 박효준 씨에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